오늘은 양시장이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빅 위크가 될 것 같은데요.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주간 전략 오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2600선이 약간 무너졌습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58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오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2600선 아래에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2600선에서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낙폭을 키울 수 있는데 2490선까지 빠질 수도 있고 반면에 2610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레인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선도 있습니다만 FOMC도 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이슈인데요.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이번 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아마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요. 이번 주에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입니다. 10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 패키지가 발표되고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10조 위안입니다만은 이보다도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조 위안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발표가 되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현재도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세 탄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여러분들 오늘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인데 SK하이닉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 매수 꾸준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수급 살아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연결을 해보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증권의 투자 전략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시장 이렇게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대선 때문이었는데 주요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또 발표 기관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 5일에 대선이 치러지기는 합니다만은 결과 발표가 최대 2주까지도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득표차가 일정 수준 이하면은 재검표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물론 미국 대선도 있고 FMC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산재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에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한국에서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 꽤 많습니다. 최근에 항암 관련 기업들 한국에서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이슈로 보여지고요. MSCI 반기 리뷰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11월 11일 쇼핑 축제 광군제가 또 다음 주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정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증권 측에서 내놓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현재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국내 산업별 영향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표인데요. 무엇보다 바이오와 그리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화 작업이 이뤄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수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약가 인하 기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내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을 받고
받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선이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러한 기업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산업제도 역시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이고 종목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이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가 좋은 것은 사실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받아갈 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다 볼만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 좋은데다가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관망 기조를 좀 유지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바이오와 산업재입니다. 누가 되든 이 바이오 보안법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한 정책주이자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까지 함께 챙겨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산업재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되더라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은 신재생적으로 조금 더 좀 탄력을 붙을 것이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IRA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만은 이외 삼성증권 이외 다른 증권사에서는 2차 전지가 워낙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